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동사 캔과 메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과 메이는 조동사라고 했는데요. 먼저 조동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들일까요? 네, 조동사는 동사의 앞에서 그 동사를 의미적으로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캔과 메이가요, 이렇게 동사 앞에서 이뒤 동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때 조심하실 거는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하더라도 캔즈 또는 메이즈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캔은 그냥 캔으로, 메이는 그냥 메이로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는 캔과 메이 뒤에서 도움받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캔과 메이를 부정하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not을 붙여야겠죠. 간단합니다. 그냥 캔 뒤에 바로 이렇게 not을 붙이고 메이 뒤에 이렇게 not을 붙이시면 부정문이 됩니다. 이때 캔 not은 줄여서 can't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의문문을 만드실 때에는 이 캔과 메이를 이 주어 앞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과 메이를 먼저 쓰시고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은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캔과 메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뒤에 있는 동사를 도와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캔의 첫 번째 의미는 능력 가능, 즉 뭐뭐 할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 can finish my homework by 2 하면요. finish my homework는 내 숙제를 끝내 다인데 앞에 can이 있으면 내 숙제를 끝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can you play the piano? 여기에서 play the piano는 피아노를 연주하다입니다. 근데 앞에 can이 있으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의문문이죠. 그래서 can you play the piano? 해서 당신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할수 있으면 can으로 물었기 때문에 yes, I can. 할수 없으면 no, I can't.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an의 의미는 허락, 허가, 즉 해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an I use this coupon 하면요. use this coupon은 이 쿠폰을 사용하다인데 앞에 can이 있으면 사용해도 좋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이 쿠폰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 만약에 허락을 하실 거면 can으로 물었기 때문에 yes you can, 허락 안 하실 거면은 no you can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메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메이는 방금 전 이야기한 캔과 마찬가지로 허락, 허가,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may go home after cleaning the classroom 하면요. go home은 집에 가다라는 의미인데 앞에 메이가 있으면 집에 가도 좋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는 집에 가도 좋다. 교실 청소 한 후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may I use your laptop? 여기에서도 use your laptop은요. 당신의 노트북을 사용하다죠. 근데 앞에 이렇게 메이가 있으면요. 당신의 노트북을 사용해도 좋다가 됩니다. 근데 의문문이니까 제가 당신의 노트북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가 되고 이때 허락하실 거면은 메이로 물었기 때문에 yes you may, 허락 안 하실 거면은 no you may not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이의 의미는 추측, 지금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ey may be rich 하면요. be rich는 부자이다잖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may가 있으면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되고요. it may not be true. be true는 사실이다인데 앞에 may가 있으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게 지금 부정문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can과 may는 동사 원형 앞에서 can은 뭐뭐 할수 있다 또는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may는 뭐뭐 해도 좋다 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뒤에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까요? 128페이지 실력 튼튼 5번 보겠습니다. 조동사 can과 may의 의미로 알맞은 것에 밑줄 치시오. 우리 can은 뭐뭐 할수 있다 또는 뭐뭐 해도 좋다. 메이는
뭐뭐해도 좋다 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를 해석을 해 보시고요. 더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May I come in? 이거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허락이 되겠습니다. 2번, He may be right. 그가 오라도 된다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그가 오를지도 모른다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그가 오를지도 모른다가 더 자연스럽죠? 정답은 추측. 3번, It may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와도 된다? 아니면 눈이 올지도 모른다? 올지도 모른다가 더 자연스럽죠? 따라서 정답은 추측이 되겠습니다. 4번, Jackie can sing very well. 제키는 노래를 매우 잘할수 있다. 제키의 능력을 말하고 있네요. 다음 5번, You may eat dessert after dinner. 너는 저녁 식사 후에 후식을 먹어도 된다가 좋을까요? 먹을지도 모른다가 좋을까요? 먹어도 된다가 더 자연스럽네요. 따라서 정답은 허락. 6번, You can't talk loudly in class. 너는 수업 중에 크게 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얘는 허락이 되겠네요. 우리 오늘은 조동사 can과 may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